주차 타워를 관리하던 70대가 차량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차 주인을 대신해 주차를 해주다 참변을 당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4년 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주차장 관리인 77살 이모 씨가 승용차 운전석에 앉습니다. 잠시 뒤흰 매연을 뿜으며 돌진하는 승용차. 주차장 철제문을 뚫고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깜짝 놀라서 왜 그러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 샷터는 내리돼 있는데 차가 살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승용차가 추락한 주차타워 입구입니다. 대리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이 씨는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씨는 교회 지인의 추천으로 지난 2010년부터 주차 관리를 하며 출근 시간대에 대리주차를 했습니다. 차가 밀리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제공해 준 거지. 하지만 지난 201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 씨는 4년 동안 무면허 상태로 대리주차를 한 겁니다. 건물 관리인은 무면허 사실을 사고가 난 뒤에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출퇴근길에도 지하철역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동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저를 달리고 그랬어요. 아, 작년까지요?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락한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